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고요. 오늘도 상승하는 장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는데 오늘은 시원한 상승세로 자 현지 시간 월요일이기 때문에 현지 시간 월요일 한 주를 자 신나게 또 기분 좋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짙은 녹색불 켜고 있고요.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이 현재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아침이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시장가치 254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5.6%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10위까지 상승세 돋보이고요. 특히 라이트코인이 10% 넘게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일 차트 직선으로 연결해보면 상승세가 돋보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 짙은 7거래일을 보낸 와중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어제는 오르는 종목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내리는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한 50위까지 넘어가 봐도요. 내리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바이낸스와 OKEX, 비트코렉스 등이 24시간 동안 거래량 늘리면서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비트 2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6% 정도 늘어난 상태고 이번 주를 봤을 때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화 기준으로도 비트코인 비썸에서 28만원 오르고 있습니다. 968만원 선 기록 중이고요. 업비트에서는 969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상반된 분위기 연출되고 있죠. 비트코인 상승을 필두로 대부분 상위 거래 대금 기록하고 있는 코인들 모두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 BTC는 비트코인 시장이 갑자기 50억 달러가 추가됐는데 몇 분 만에 추가가 됐는데 왜일까라는 의문을 담은 기사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요약을 해보면요. 왜 오르고 있는지 그다지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가? 갑작스런 매수세가 몰리는 것에 대한 원인을 뚜렷하게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트레이더들이 좀 confused, 좀 헷갈려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트윗 유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네요. 고홈 비트코인 집에 가라. 네, 취한 것 같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피델리티, 벡트 그리고 여러가지 채굴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승세에 대한 정확한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라이트코인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바로 라이트코인 관련 소식을 좀 보시면요. 라이트코인이 오늘 10%가량 상승을 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라이트코인을 확인해 보시면요. 126.8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라이트코인의 상승세 배경에는 사실 다가오는 반감기 이슈가 가장 많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가 상승하면서 라이트코인은 특히 1년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비트코인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의 의견은 현재 많이 나뉘고 있는 모습입니다. 9,000달러가 사실 굉장히 비트코인에 있어서 상징적인 가격일 텐데요. 이 9,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요, 이 디미스터라는 사람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기보다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012년 스타일, 2012년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은 현재 가격 패턴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6,800에서 7,680달러 선에서 가격이 움직일 것이고요. 이렇게 2012년을 좀 투영한 듯 보이는 올해 가격 상승은 결국 내려가겠지만, 이 내려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게요. 조금 더 건강한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단기적인 낙관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필연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물론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만 달러 넘길 것이다, 6월 안에 급등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이 의견들은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가격 분석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리플에 대한 상승세를 좀 엿보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리플 현재 가격 0.397달러, 40센트를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 40센트 무난히 넘길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기술적인 차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리고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그런 차트가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0.42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좀 커졌다. 그게 21일 지수이동평균, 그리고 50일 지수이동평균을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플의 40센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기사고요. 가격은 사실 올라야만 우리가 오르나보다 하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요, 역시나 참고자료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업계 뉴스 좀 전해드릴게요. 300개가 넘는 비트코인 ATM기가 지난 한 달 동안 설치가 됐는데, 정말 이것도 연간 최고치라고 하네요. 306개의 비트코인 ATM이 2019년 설치가 됐고, 순 증가분을 따져본다면 228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된 거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동시에 또 이런 비트코인 ATM 설치가 늘어났다는 그런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등을 지원하는 ATM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모네로 같은 경우는요, 12%나 모네로를 지원하는 그런 기계들이 늘었다고 해요. 자, 이제 곧 5,000개를 바라보는 비트코인 ATM기, 몇몇 정부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금지되는 등 약간 법관을 상충하는 게 있어요. 자금 세탁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부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ATM 설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코인베이스가 메이커다오의 다이를 추가했다. 어디에 추가했냐면요, 코인베이스, 네,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언에서도 이제 이더리움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다이에 관련된 뉴스는요, 제가 저희 블록미디어 사이트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으시면은요, 인터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비트코인 사용자들, 또 채굴자들, 거래하는 사람들이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10년 징역형이에요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암호화폐를 막는, 특히 비트코인을 막는 모습을 인도에서 보여주면서 규제 쪽에 더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G20 회의에서 또
지식 규제 당국들이, 금융 당국들이 AML과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IMF 총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통합된 움직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뭐 장려하고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규제를 합치하게 만들자라는 쪽이 강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G20에서 보여줄 움직임 또한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7,97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CME 거래소에서도 7,987달러 선에 마감을 지었네요. 자, 오늘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요. 선물 거래는 일단 6월물 선물 거래 모두 하락한 채로 거래가 됐고요. 어쨌든 오늘 상승세 5% 이상 나와주면서 9,000달러에 대한 기대감, 10,000달러의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바라봐야겠네요. 자,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